맞아. 여기는 이제 명사가 진짜 안 먹네. 갈변 됐네 저거. 아빠 선생님, 뭐 학생? 아까 나왔던 시험 이런 거. 네. 어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요. 일단 너가 여기서 아는 게 뭔지 얘기해 줄래? 워. 니. 니. 타. 이 타와 이 타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 아니요. 맞춰봐. 한자가 달라요. 맞아. 뭐가 다를까? 아, 그 앞에 여자, 여. 맞아. 이건 여자, 여자고 이건 사람 인자야. 그래서 이거는 그, 남자한테 하는 말이야. 네. 이거는 그녀, 여자한테 하는 말이야. 그런 차이? 네. 자, 그리고 이거 알아? 아니요. 이건 추측할 수가 있어, 봐봐. 원 알지? 네. 나지? 네. 원이 아, 붙었어. 멍어들. 어, 멍. 그러면 우린 거야. 그러면 그들은 뭘까? 그들이요? 어. 방금 그 배웠잖아. 탐문? 맞아. 오. 그렇게 하는 거야. 중국어는 하나만 알면 붙일 수가 있어. 잘 가르친다. 잘 가르친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 네. 나의 것. 너가 내 거라 그랬잖아. 네. 너가 내 거라 그랬잖아. 아, 저런 멘트. 너가 내 거라 그랬잖아.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나의 것. 그러면 너의 것은 뭐야? 니다. 맞아. 그러면 그의 것. 타더. 어. 우리의 것. 워먼 더. 응. 그들의 것. 타먼 더. 봐봐. 이것만 아니까 벌써 여기까지 알지? 대박이지. 너 혹시 그 성조 읽을 줄 알아? 네, 읽을 줄 아는데. 그러면 읽을 줄 알지만 한 번만 더 내가 알려줄게. 성조. 성조. 중국어는 이게 높낮이가 있죠, 그죠? 맞아요. 이게 진짜 어렵죠. 네. 자, 1성.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리고 2성. 3성. 4성. 이거를 워의 대입을 전부 다 시켜볼게. 1성으로 워 읽어봐봐. 워. 아니야. 아니야. 워. 그치. 근데 워. 이렇게 뭔가 워 이런 느낌보다는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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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워가 아니잖아요. 야, 노냐? 놀아? 끌어대야지. 2성이랑 3성을 진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3성은 살짝 내려갔다 올라오는 느낌이야. 워. 이렇게. 뭔지 알겠지? 네. 그리고 4성은? 워. 아니야.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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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그럼 다시 나. 워. 어. 워. 어. 워. 어. 다시.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 워. 내가 뭐라고 했어? 내려갔다 올라와라고. 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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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를 열 번만 해봐.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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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마지막은 왜 워로 끝나? 워. 그치. 잘했어. 너가 한 다섯 번째부터 점점 감을 잡았어. 하다 보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을게. 성조가 어렵다. 저게 가장 어렵죠. 뭐? 중국에서 이제 성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나경이 잘할 것 같아. 아. 아,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